내가 1장 숙제는 다 냈죠. 2장 숙제는 2.1 점이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여러분들 이거 인피니트 포텐셜에 대해서는 다 푸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내가 문제를 안 내더라도.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인피니트 포텐셜하고 하모니 오실레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났다 하면 거기서 난다고요. 2점 그 다음에 두 주치니까 그 다음에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도 몇 개를 내야죠. 2.10 11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가는 거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한 주치를 더 낼까요? 근데 혹시 오늘 결석한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 기억을 못해요. 오케이. 아니면 자네가 좀 나한테 이메일로 이거를 좀 전달을 해주면 내가 올리고 갈게요. 그죠? 홈페이지에. 그러면은 2.22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여러분이 2장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세요. 어? 3장은 포말리즘이기 때문에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further problems for chapter 2라고 돼 있는 이 뒤에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건 다 풀어보세요. 시간이 나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챕터 3 내용은 이건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학을 소리물리를 한 사람들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챕터 2가 중요하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간고사는 다 챕터 2에서 다닐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아,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A와 ANA와 A 대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다리 연산자의 방법론을 했는데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은 H 바 오메가의 A 대가 A 플러스 1/2 이렇게 씌워졌고 이 N을 A 대가 A라고 그러면은 이 N 오퍼레이터, 넘버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서 요 스테이트 N을 갖다가 정의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A를 A에 N에 걸면 A는 뭐가 됐냐 하면은 스퀘어 루트 N 곱하기 N-1이 되고 A 대가를 N에 걸면 이거는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리고 이 N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 small n이 어떤 넘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은 레드 오퍼레이터를 하나, 그러니까 a를 갖다 n에다 걸면은 이걸 n 번째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N이 사실 정수라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N번째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아이겐밸류 N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A를 걸면 하나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한 번 더 걸면은 이건 N-1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N이 정수가 아니라면 인데피니틀리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걸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걸면 어떻게 될까요? A의 제곱을 N에다 걸면은 이것은 N-2가 되는 거죠. 응? 스퀘어 루트 N 곱하기 스퀘어 루트 N-1 이렇게 되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이걸 A의 K분을 걸면 어떻게 되게? 그러면은 스퀘어 루트 N 스퀘어 루트 N-1 어디까지 곱해요? 스퀘어 루트 N-K-1번까지 이게 하고 여기서 N-K가 될 거라고요. 이 K는 뭡니까? 이 K는 정수예요. 그렇죠. 당연히 몇 번 그렸느냐 하는 거니까 N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충분히 큰 K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숫자가 네가티브가 되는 그런 숫자가 K가 나타나는 거죠. Right?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곧 이 상태의 뭐예요? 놈이 이걸 갖다가 놈을 했을 때에
이게 음수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는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확률이 뭐 음수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확률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음수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n이 자연수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자연수면 k가 n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제로가 되고 한 번 더 하면 제로가 된다고요. 이 숫자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의 제로면 이건 뭐예요? 이 숫자가 여기 스퀘어루트 제로에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n은 정수여야 되고 정수라고 그러면 몇 번 걸면 이게 결국 내려가가지고 여기가 어떤 숫자가 0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n이 아니면 뭐냐면은 어떤 적득 큰 수 k, a에 대해서 a, k가 n에 걸린 이거의 놈이 이게 음이 되는 이런 k가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n이 정수여야 된다. n은 정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넘버 오퍼레이터 n의 아이겐 밸류가 정수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라요? 그 다음에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레이징은 사실은 이제 그 A, 그러면은 이제 이 제로라고 하는 상태가 굉장히 이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해서 0, 1, 2, 3, 4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차이가 이게 n의 아이겐 밸류를 갖다가 n이라고 그러면은 h의 아이겐, 즉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는 얼마가 되냐면 h바 오메가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들을 다 구했어요. 즉 어떤 정수 n 정수에 대해서 h는 어떤 h바 곱하기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아이겐 밸류다. 이 아이겐 밸류를 EN이라고 하겠어요. EN. 여기서 EN은 뭐냐면 HN을 EN.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일이 남은 게 뭐냐면은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컨스트럭션 하는 작업이 남았어요. 그래서 n을 갖다가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느냐. 이거는 여기서부터 쭉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될 거예요. a대가 해서 쭉 n번 걸면은 스테이트들이 쭉 탄생되겠죠. Right? 그러니까 이것은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a 대가를 n 번 걸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노멀라이제이션이 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사실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A를 대가를 제로에 걸면 이 룰에 의하면은 N 콜 제로면 한 번 걸면은 여기가 뭐죠? 1 반이죠. 두 번 걸면은 A 대가의 제곱을 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스퀘어루트 2 곱하기 2예요. 세 번 걸면은 어떻게 돼요? a 대가에 3승을 하면 이거는 이 앞에 걸면 스퀘어루트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퀘어루트 2 곱하기 스퀘어루트 3. 쭉 해서 눈치가 있으면 a 대가 n번 하면 예? 뭐예요 여기? n 팩토리얼. 그렇죠? 어, I'm sorry.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양변을 이거 n 팩토리얼 스퀘어루트로 나눠주면 된다. 괜찮죠? 그러므로 n은 n번째 스테이트는 1 over square root n 팩토리얼의 a 대괄을 걸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a와 a 대괄은 뭔지 알아요? a와 a 대괄은 뭐였죠? a는 1 over square root 2의 dx 플러스 x, 아, y 플러스 y. Right? a 대가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y. 자, 그러면 뭘 알, 뭐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이건 뭐가 결정해 주느냐 하면은 아, 이놈이 결정해줘요. 여기다가 n은 제로라 하면 이건 제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가 즉 dy 플러스 y가 어? 이 스테이트에 걸리면 제로다 그 말이에요. Alright?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건 뭡니까 결국은? 스테이트에다가 미분연산자 근거니까 이건 이제 어떤 함수일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 표시를 이제 함수 기호로 쓰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어요. 그냥 4의 제로. 뭐 내가 이렇게 쓰건 어떻게 쓰건 내 마음이죠. 그렇죠? 드래그 노테이션, 이걸 드래그 노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드래그 노테이션이 때로는 편리한데 뭐 미분 방정식 볼 때는 좀 이상하죠. 그럼 이 방정식 풀면 돼요. 이거 푸는 거야 끔이 이건 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i 프라임이 플러스 y 4i가 0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 over 4i 이러면 log 4i 플러스 2분의 1 y의 제곱이 이게 일정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4i는 exponential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상수 곱하기 이걸 normalization 상수 a 곱하기 2분의 1 y제곱 이런 게 되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ground state를 구했습니다. 이 n은 4i 제로에 아 이걸 갖다가 이게 놈이 돼야 되니까 제곱은 a 제곱 곱하기 e to d 마이너스 y 제곱 대 dy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이것이 1이다 하는 걸로부터 얻어요. 요건 요 값이 뭐예요 근데? 8 스퀘어루트. 그렇죠? 그러니까 a는 파이의 4분의 1승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트를 다 구했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려주면은 우리는 이제 로드리게의 포뮬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 방정식을 써가지고 사이 n을 구하고 n번째 아이겐스테이트를 구하고 오케이? 거기서부터 로드리게의 포뮬라를 유도를 해보세요. 연습 문제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무슨 해서 얻은 결론이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그런 거잖아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했으니까 이걸로부터 임의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다 구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음반 형식에서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바꿔가면서 과정을 거고 맨 처음 얻는 음반 형식에서도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푼 게 없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의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아이겐스테이트를 얻느냐. 그러니까 미분방 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연산자 해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배운 한 누구나가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풀리는 이그젠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물리에서 풀리는 정확히 풀리는 예는 몇 개 없어요. 이거하고 하이드로젠 아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양자역학을 배워가지고 하모닉 오실레이터 풀 줄 알고 수소 원자에 대해서 즉 one over r 포텐셜에 대해서 풀 줄 알면 그러면 양자역학 공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저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입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어디에 묶여서 이동하는 거가 에너지가 나눠져 있다는 그 말을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임의의 포텐셜이 있다고 해보세요. 못생긴 포텐셜이건 잘생긴 포텐셜이건 미분 가능한 어떤 포텐셜, 매끈한 포텐셜은 미니멈 근방에서 그렇죠? 이런 미니멈 근방에 있죠. 여기선 다 뭡니까 이게 다? 이게 다 포물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X제곱이라고요. 그래서 이 근방에서의 아이겐스테이트는 전부 뭐예요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풀 수 있다. 근사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가 E가 H바 오메가의 N 플러스 1 하프인데 두 가지 강조를 하겠어요. 하나는 이걸 보면은 n이 뭐냐면 1, 2, 3, 4 가면 이게 간격이 등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등간격이고 두 번째는 n이 0이어도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아이겐 밸류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2분의 1입니다. h바 오메가 빼고 2분의 1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게 대수입니다. 왜 대수냐? 클래시컬하고 아주 샤프하게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클래시컬하게 포물선이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으면 클래시컬리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예요? 운동 안 하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요? 여기에. X콜 0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게 허용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문제야? 왜 가만히 못 있죠? 어? 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X가 0이란 얘기고 델타 X가 0이에요. 델타 X가 0이면 델타 P가 무한대죠. 그러면 그것은 에너지가 너무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얘가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최소 미니멈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게 요동치고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양자역학이 클래시컬 메커닉스하고 다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만 그러냐. 물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리퀴드 헬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퀴드 헬륨은 잘 안 녹습니다. 이게 온도를 굉장히 굉장히 내려도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보면은 에너지가 h 바 오메가고 오메가가 뭐냐면 스퀘어 루트 m분지 k죠. 용수철 상수, 그렇죠? 그러면은 리퀴드 헬륨이 지들끼리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운동을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제 뭐 그 얽음해 가지고 어떤 그 분자를 만들면서 이제 진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m분지 k가 m이 굉장히 크면은 이게 작은데 그러니까 헬륨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작지 않아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헬륨이 얼어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 헬륨은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양자역학적인 성질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제 당장 또 뭐라고 이제 질문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헬륨보다 더 가벼운 거 있죠. 뭐예요? 수소요. 근데 수소는 고체 수소가 존재해요. 왜 그러냐? 고체는 고체 수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랙션이 얘들을 딱 잡아 밀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인터랙션이 없으면 고체가 사실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m분지 1이 작으면, 그러니까 m분지 1이 크면서도 뭐냐면은 그 인터랙션이 작은 게 헬륨이기 때문에 헬륨은 이제 굉장히 고체가 되기 힘들다.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움직여야 되고 양자역학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터랙션도 적고. 왜냐하면 뭐예요? 헬륨은 굉장히 안정되잖아요. 두 개의 수소가 다 차 있죠, 그렇죠? 두 개의 전자가 다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돼요. 그래서 헬륨은 아주 그 특별한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을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EN이 0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코멘트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그저 프리 파티클 그 그룹 벨로시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K0가 뭐냐에 대해 뭐냐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었지. K0를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어떤 페이저의 스테이셔너리 밸류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E2D I5 K 하고 뭐냐면 뭐 여기 푸사이의 X 사이가 이거에 이제 포리에 트랜스포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었는데 내가 이 페이 그러니까 파이는 뭐예요? 이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K 이거의 스테이셔너리 밸류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의 그냥 이놈이 푸사이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위스가 델타 x가 델타 k 하고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웨이브의 모양이 이것이 푸사이 x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은 푸사이 틸다 K가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맥시멈이 존재하는 어떤 K가 있겠죠. 그 값을 그냥 K0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근방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놈은 그냥 콘스턴트로 둘 수가 있겠죠. Right? 요 근방에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냐면 이놈들만 더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놈들만 더할 때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갖다가 똑같은 얘기를 이제 리피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파이 k라고 하고 파이 오버 k를 파이 오버 k 제로 더하기 파이 오버 프라임 k 제로 곱하기 k 마이너스 k 제로 이렇게 해서 요것이 뭐냐 뭘 주는 거냐 하면은 이게 오메가 마이너스 vg t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요것이 그리고 이걸 갖다가 s라고 해서 이 적분을 갖다가 s에 대한 적분으로 표시를 하고 나면은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e2d i phi 0 이걸 phi 0라고 하겠어요. 곱하기 어떤 phi of x minus v g t 어프락시메이트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뭐예요? 속도 이놈이 뭐냐면 속도가 VG인 어떤 값을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트래블링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K0 값을 잘못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한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 질문 없어요? 오케이. 이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가오시안 웨이브 파켓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숙제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다시 풀겠어요. 근데 뭐 사실 수리물리에서 하긴 했는데 이게 사이 n이 1 오브 스퀘어 루트 n 팩토리얼에 이게 뭐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파이의 마이너스 4분의 1 승에 그 다음에 a 대가를 n번 정도다. 아 e2d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에다가 이걸 갖다가 n번 건가 이거를 h의 hat을 우리가 뭘 아느냐면 h를 이제 h바 오메가 빼내고 나서 H해서로 썼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였느냐 하면은 H해시 뭐냐 하면은 이게 뭐지? 이게 2분의 1에 뭐였지? d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H해시 이거예요. 이거를 H의 4의 n에 걸리면 이것이 뭐냐면 2n의 4의 n에 걸리는 건데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아까처럼 하지 않고 당연히 할 수 있어.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넘버가 있죠.
Y가 커질 때에 커지는 이런 큰 넘버가 있으면 이런 건 좀 불편해요. 가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어심토틱 솔루션을 갖다가 우리가 Y가 클 때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사이가 E2D Y의 제곱처럼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2D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E2D 마이너스 Y 스퀘어드를 빼내요. 그래서 사이는 E2D 마이너스 Y 스퀘어드 곱하기 실제로 봅시다. 이거는 내가 뭘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네요. 그쵸? 사이 마이너스 사이 더블 프라임 플러스 y 제곱 사이가 이제 en 사이인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y가 클 때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상수예요, 그렇죠? 이건 같은 푸사이고 y 제곱은 인데피니트리 커진다고요. y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무한대로 갈 때에 이 방정식은 어디로 가요? 결국 이거는 있으나 마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4i 더블 프라임이 y 제곱 사이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헤이비어가 대충 어떠냐 하면은 뭐 푸사이가 E2D 보세요. 마이너스 1 하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이게 분명히 뭐냐면은 사이가 예를 들어서 AY 이러면은 이런 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AY 스퀘어드 이러면은 한번 미분할 때마다 Y가 나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Right? 그래서 4i 프라임을 하면 이게 두 배의 ay 곱하기 e2d ay 제곱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를 미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두 배의 a의 제곱에 y 제곱하고 4i가 얻어지고 이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이것은 두 배의 a의 예를 들어 4i 뭐 이런 게 얻어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의심토틱하게는 뭐예요? y가 큰 데에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2분의 1로 잡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2a의 제곱이 1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뭐 여기 2분의 1은 뭐 여기 2분의 1이 있어 여기 2배가 되겠지만 상관없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근데 푸사이가 이게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확률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고요. Right?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y가 커질 때의 푸사이는 이렇게 비헤이비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렇죠? y가 무한대로 갈 때의 비헤이비어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커렉션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이를
e 투 d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곱하기 뭔가로 h 아 h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라 뭐 이제 어 파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파이 파이라고 하겠어 그러면 이제 이 파이를 구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거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4i 더블 프라임 플러스 y 제곱 4i 이퀄 두 배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어, 4i 여기다가 4i는 이걸 집어넣고 파이에 관한 미분방 정식을 구하기로 해요. 그러면은 4i 프라임은 아, 마이너스 y 곱하기 아, e to d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곱하기 5 4의 더블 프라임은 뭔가요? 이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e to d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5가 되고 그러니까 4의 이게 4 오케이 놔두죠 빼기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미분하면 이건 제곱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에 y 제곱 y 이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y의 e to d 마이너스 1 half y 제곱에 5 prime 어, oh, I'm sorry. 내가 여기다가 아까 이걸 미분 안 했네요. 그렇죠? e to d 마이너스 1 half y 제곱에 5 prime 그 다음에 이놈을 미분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하면은 뭐죠? 마이너스 y에 이걸 미분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y에 e to d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에 5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을 미분하면은 플러스 e to d 마이너스 1 half y 제곱에 5의 더블 프라임이 돼요. Right? 자 그래서 이걸 다 긁어 모아요. 다 긁어 모으면 그럼 내가 이제 결국 수리물리가 되는 거죠. 작년에 했던 수리물리 강의를 또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리고 어, 공통적으로 이놈은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e to d 마이너스 1 half y 제곱은 따로 떼고 4i 프라임은 마이너스 4i 프라임이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파이 더블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붙죠.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2y 가 되고 2y 그 다음에 5가 되는 거죠. 5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5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요? 이게 y 제곱이 붙네요. 마이너스 y 제곱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y 제곱이 붙어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파이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있네요. 플러스 플러스 파이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를 합니까? y 제곱 사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 집어넣읍시다. 한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두 배의 2e pi e to d 마이너스 1 half y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놈 떼고 이제 어? 이놈을 떼고 이놈 이놈 캔슬해야죠. 이놈을 캔슬하려고 여기까지 푸사이에서 파이까지 온 거거든요. 이놈을 캔슬하기
그리고 나니까 방정식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이놈을 1로 옮겨 가지고서 그러면 2 이걸 1로 옮기든지 하여튼 그럼 2e 마이너스 뭐지? 이 2를 뭐라고 그럴까? 이 2를 에너지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뭐라고 그럴까? 이 해시라고 그럴까? 왜냐면은 원래의 우리의 2는 여기 뭐 h제곱 m도 있었고 뭐 했는데 다 빼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선 뭐냐면은 2가 h바 오메가의 2 해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5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5 프라임 플러스 2e 햇 빼기 1이 돼요. 이퀄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 뭐 지난 학기에 혹은 지난 학기에 했나 안 했나 내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지금 하고 있죠. 타키모토 선생하고. 어? 아, 타키모토 선생하고 아, 이 진도를 나중에 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에서 이거를 갖다가 2n으로 놓으면 그것이 맞아요. 이걸 2n 이거를 2n으로 놓으면 이걸 2n으로 놓으면 그것이 소위 말한 에르밋 폴리노미알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2n이면 정수 n에 대해서 이걸 2n이면 이것이 phi는 뭐냐면은 hn이 돼요. 에르밋 폴리노미알. 그리고 코사인은 뭐냐면 hn 곱하기 뭐예요? e2d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풀 이제 여기 뭐 무슨 그 노멀라이제이션 상수가 붙어야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어디 갔냐 그거하고 같아진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HN에 로드리게 포뮬라가 있습니다. HN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HN이 e to d dy를 마이너스 y제곱을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리즈 해법을 지난 학기에 가르쳤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시리즈를 가지고 시간이 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뭐 사실 그냥 지루합니다. 시리즈 해법 뭐 지루한데 파이를 썸메이션에 y2d 그래서 n 하고 an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시작하는 텀이 lowest power가 예를 들어서 y의 알파성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뭐냐면 n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거 뭐 할까 말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우리가 공한 답을 다시 얻는다 하는 게 이제 스토리인데. 어? 저 위에 저거 아까 계단식. 그래 이거. 이거를 얻는다는 게 스토리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초이스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한번 워크아웃을 할지 아니면은 스텝 포텐셜로 이제 넘어가든지. 근데 양자역학이 다른 게 아니라 슈뢰딩거 방정식 푸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수리물리 코스야. 그래서 내가 2학년 여러분들 수리물리를 가르칠 때에 수리물리 다 알면은 양자역학 필요 없다 그랬어요. 1학년 그 양자물리 두세 챕터 있죠. 그거 알고 플러스 수리물리면 그냥 퀀텀 미케닉스 코스예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좀 이가 갈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해봅시다. 자, 보면은 파이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썸메이션에 an에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에 y에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죠. 두 번 미분하니까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y는 일로 가서 y 2d 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인데 여기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곱하기 an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그대로예요. 2e hat 빼기 1에 y에 n 플러스 알파죠. 그리고 최초의 텀은 최초의 항 n 콜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그쵸? n 콜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최초의 항인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럼 n 콜 제로면은 y의 알파 마이너스 2고 여기는 y의 알파고 y의 알파죠. 그쵸? 도미넌트한 텀이 뭐냐면은 y 2 n 알파 y가 작을 때에 y가 연근방에서 도미넌트한 텀은 결국 첫 번째 텀이에요. 첫 번째의 n 콜 제로 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a0의 알파 타임스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equal 그것이 뭐냐면은 제로. 최초의 텀이에요. 그렇죠? 그 최초의 텀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equation. 그래서 알파는 제로이거나 알파는 1이다. 그래서 알파 콜 제로부터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알파 콜 제로는 알파 콜 제로를 처리를 하면은 결국 방정식은 an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n 번째 방정식은 뭐냐면 여기 뭐예요? 모든 n을 이거하고 맞추려고 그러면은 n을 n 플러스 2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an 플러스 2 n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2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예?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 an 그러니까 an에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2e hat 빼기 hat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제로니까 지금 쓰고요. 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플러스 2n 마이너스 2e hat 빼기 1이 돼요. 엔 하고 여기는 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엔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A0를 주면은 그다음 뭐가 결정됩니까? A2가 결정돼요. A2가 주면은 A4가 결정되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A0와 A1은 두 개의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A1은 0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모든 A2n 플러스 1이 다 0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A2n 플러스 이게 n이 2m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2m 플러스 2가 뭐가 되느냐면은 알파는 지금 0이라고 놓으면은 이게 뭡니까? n이 그리고 n이 큰 경우로 생각해봐요. n이 큰 경우. 그러면 위에는 뭐예요? 아. n이 크면은 n을 2m이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2m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 4m이 되나요? 그렇죠? 하고 a의 2m이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뭔가요? 이게 m분의 1이에요. a 2m이 되는 거죠. 이게 m이 1보다 굉장히 크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bm을 a over 2m이라고 놓으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b의 m이 뭐냐면은 b의 bm 플러스 1이 1 over m의 bm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m분의 1, m 팩토리아 1분의 뭐 어떤 콘스턴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bm 곱하기 y to d 예를 들어서 t to d m은 이건 뭐예요? 이것이 이거는 exponential t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a to m의 y의 제곱의 m은 이건 뭐라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e to d y의 제곱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에 끈은 그냥 앞에 끈은 이렇게 되지 않죠. 1항부터 뭐 한 큰 뭐 한 100항까지는 이렇게 안 될 텐데 100항 이후는 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도미넌트한 텀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비헤비어를 갖는다고요. y 이것이 뭐냐면 y가 무한대로 왔을 때 비헤비어예요. 그러면은 포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포사인은 e to d 앞에 뭘 빼냈나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을 빼냈는데 이 파이의 비헤이비어가 이 파이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르미 폴리노미알이 된다고 했던 놈의 그 놈의 비헤이비어가 이거의 플러스 y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2의 플러스 2분의 1 y제곱이 돼서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고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용서가 안 돼요, 이런 거. 그래서 깨끗하게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죽이냐? 이거밖에 솔루션이 없는데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만약에 이 숫자가 정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n에 대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놈을 만날 때가 있어, 이 정수를.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n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냐? 아직 멀었네. 만일 그래서 만일 n 2e hat 빼기 1이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정수다. n이라고 하는 정수가 아니죠. 이게 2n이 돼야 되니까. 이 2n이 되니까 이게 짝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캔슬 되려고 그러면은 2n이면 그러면은 만일 이러면은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a 2n 플러스
2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small n이 big n일 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사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0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a2 y의 제곱 더하기 해서 a2n 하고 y의 2n승에서 끝난다. 그런 얘기가 돼요. 플러스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제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폴리노미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폴리노미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르밋 폴리노미알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a0를 1로 두면 어? 다 결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짝수항의 폴리노미알들이 다 결정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걸 이게 뭐가 되냐면 h의 2n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알파는 1을 가지고 하면은 똑같이 하면은 다 오드차에 홀수차항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h의 알파는 1인 경우에 h는 2n 플러스 1을 얻고 알파가 0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걸 얻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 점화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점화식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폴리노미알, 이 웨이브 펑션 다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시리즈 해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HN이 그렇죠? 짝수 홀수 다 있으니까 이제 다 구했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어디 갔냐? 아까 주어진 것처럼 로드리게 포뮬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선배들이 다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우린 수리물리 시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이 해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시 뭡니까 이게? 이 해시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다리 연산자 가지고서 했던 그 얘기를 이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푸느냐,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뭐냐, 뭐 중요성은 내가 강조를 안 했지만 이걸 이제 중요성이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 이 등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등간격이다. 그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n이 1, 2, 3, 4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이 n을 뭘로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서로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있는 이건 분명히 이제 뭐 힘이 작용하고 있는 시오리에 나온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포톤이 있으면 포톤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호작용하지 않는 포톤들이 한 개 있으면 에너지가 뭐 한 개, 1, 뭐 두 개 있으면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갖다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존재하고 있는 파티클의 숫자로 그냥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어요. Non-interacting particle의 어떤 그 occupation number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many particle 시스템을 다룰 때에는 그래서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이 free particle, free photon이나 free 뭐 phonon이나 뭐 이런 것들을 formulation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레드 오퍼레이 그러니까 이런 오퍼레이터를 그래서 이런 해석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파티클 3개 있는 스테이트에서 4개 있는 스테이트로의 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A 대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야. 3개에서 4개로 한 개씩 한 개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하모노시리도 원래 문제에서는 그냥 사다리 연산자였는데 포톤이나 포논 문제에서는 뭐예요?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등간격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활용한 거예요. 다른 질문?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는 오늘 하고 이제 어제하고 해서 아주 끝장을 냈어요. 그 다음에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했고 시간이 뭐 한 5분 내지 10분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앞으로 뭘 할 거 왜냐하면 오늘 이후에 수업이 한 두 주간 비기 때문에 그 풀지는 않고 해석만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파티클 인 어 박스고 파티클 인 어 박스 이 문제는 내가 했던가요? 일반 물리 때 했었죠. 일반 물리 때 한 거를 지금 뭐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V 푸사인은 E 푸사예요. 여기서 V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무한대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파티클이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이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그 인터넷 강좌에서 다운로드해서 보세요. 파티클 인 어 박스 1학년 물리니까 이거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dx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x 항상 슈로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 제곱 x는 뭐예요? 이게 h 바이의 제곱에 2m 빼기 2me 빼기 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제곱 X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 경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V가 밖에서는 무한대 혹은 안에서는 0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웨이브 펑션 다 푼 거죠. 왜냐하면 0입니다.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풀면 되고 이 안에서는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사인은 E2D 플러스 마이너스 IKX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0과 L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걸면은 이거의 콤비네이션 플러스 A, B, E2D 마이너스 IKX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A 더하기 B가 0이 되고 A 더하기 B는 뭐가 돼요? 사이 제로가 되는데 이것이 0이 돼야 되고 그 조건이 뭐를 줄 거냐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콤바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이 뭐가 되죠? 이것이 A의 2A의 2I의 sin KX가 되는 거죠. Right? 그 다음에 4I의 L에서의 0이 이게 뭘 주는 겁니까? 이거는 여기서 뭘 주는 거냐면 K가 L분지 N파이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웨이브 펑션을 이걸 갖다가 노멀라이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데 이걸 왜 다 다시 하냐 하면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2 오브 L의 사인 L분지 N파이 X가 이것이 파티클 인 어 박스에서의 이야기고
E는 뭡니까? E는 2m분지 h바 제곱 곱하기 k 제곱이기 때문에 k가 근데 뭐로 주어져요? k가 l분지 n파이로 주어진다고요. n이라고 하면 2n이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l제곱에 반비례하고 에너지가 n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구속계의 아주 티피컬한 경우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로 풀 거냐 하면은 이런 문제로 이게 파이나이트한 어떤 웰에 대해서 풀 거라고요. 이제 갔다 와서 내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런 그 웨이브 펑션들이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이 뭐냐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포텐셜이 무한대로 올라가면은 이 문제는 전 문제로 환원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나이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됩니까? 첫 웨이브 펑션이 이것은 0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n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n은 1부터예요. right? n이 0이면은 웨이브 펑션이 없는 거고 파티클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n은 1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이 옛날에는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이게 무한대일 때는 갇혀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안 갇히고 뭐냐면 얘가 익스포넨셜로 떨어지면서 여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웨이브 펑션이. 왜냐면 바깥으로 조금 나갈 수 있어요. 포텐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로 생기는 게 어떤 효과를 얻느냐 하면 파장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까? 늘어났죠. 그렇죠? 파장이 늘어나면 모멘텀은 어떻게 돼요? p는 람다분의 h니까 모멘텀은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오버 2m이니까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가 여기에 있던 놈이 원래는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은 조금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장이 늘어난 효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파이나이트 웰의 물리적인 거의 전부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상태가 몇 개 구속돼 있는 상태는 몇 개 없을 거라고요. 우물이 무한히 깊으면 무한히 많겠지만 여기서는 몇 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널리틱하게는 구할 수 없어요. 결국은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래픽하게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하게 우리가 요 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간단한 문제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풀었던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문제가 얼마나 진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정말 대부분 문제 안 풀립니다. 이렇게 쉬운 포텐셜도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자역학을 대할 때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하기 시작하면 쉬워지고 수학에 의존해 주려고 그러면 양자역학이 지긋지긋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